웹 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태그입니다. HTML 문서는 태그라고 불리는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태그는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태그의 이름은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지만 때로는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태그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태그의 속성을 표현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g, 이미지를 이용하는 태그를 이용할 경우에 img라고 쓰고 한 칸을 띈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height나 width, 이렇게 크기에 대한 속성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링크와 관련된 태그로는 a라고 되어 있는 앵커 태그가 있습니다. 이 앵커 태그는 문서를 연결하는 태그입니다. 이미지, 문서, 사운드 등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목록과 관련된 태그로는 UL, OL 등이 있습니다. UL은 순서가 없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L은 순서가 있는 목록일 경우에 사용하는 태그를 말합니다. 표와 관련된 태그로는 표를 전체를 만들어주는 표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블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TR, 로우를 의미하는 표에서 행을 만드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TD는 열을 만드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TH가 있습니다. 표 안에서 어떤 셀의 제목을 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과 관련된 태그들로는 B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B는 볼드를 의미합니다. 붉은 글자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프라고 되어 있는데 첨자 모양의 글씨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래 첨자 글자 모양을 사용할 때 표시합니다. 만약에 2의 2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서프를 이용해서 2 다음에 서프 2를 써주면 그 글자가 위 첨자 글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드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프로그램 코드를 그대로 글자 모양으로 표시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태그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태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 UL, 순서가 없는 목록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OL, 순서가 있는 목록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TR, 표에서 행을 의미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TD, 표에서 셀 제목을 의미하는 것은 TD가 아니라 T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HTML 태그의 특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여는 태그는 있으나 닫는 태그는 보통 있습니다. 나, 대소문자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태그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다, 들여쓰기가 가능하며 웹브라우저에 들여쓰기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실 때 아무리 들여써도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그 태그에 대해서 들여쓰기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라, 태그 안에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웹페이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메모장을 이용하여서 직접 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HTML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은 방법으로 전문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웹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나모 웹 에디터, 드림이버 등이 있겠습니다. 이 웹 에디터는 작성되는 모양과 코딩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작성되는 모양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위즈위그라고 부릅니다. 위즈위그의 방법들을 이용하는 웹 에디터들은 드림위버, 나무 웹 에디터 등이 있겠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페이지 제작 시 작업 환경에서 보이는 그대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식, 이것을 위즈위그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HTML을 이용한 웹페이지 제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크업 태그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마크업이라는 단어는 HTML의 M자를 의미합니다. 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언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표시하는 언어, 이것을 HTML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번은 맞는 답이고요. 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의 파일을 연결시킬 수 있다. 역시 맞습니다. 다, 하나의 그림에는 하나의 문서나 사이트만 연결할 수 있다. 네, 원래는 하나의 그림에 하나의 문서만 연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그림에 하나의 문서나 사이트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미지 맵을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그림에도 여러 문서나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 시트는 간략하게 CSS라고 부릅니다. 이 CSS는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입니다. 이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웹페이지의 어떤 문서 스타일을 미리 정의해 둔 다음 그것을 이용하면 웹페이지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어떤 폼을 말합니다. 아래야 한글 같은 경우에 문서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타일이라는 것을 따로 저장한 형태가 바로 이 HTML에서 스타일 시트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웹페이지 제작에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스타일을 지정해 둔후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변환시키지 않아도 그 스타일만 변환시키면 전체 문서가 또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HTML 문서 내에 글자의 글꼴 종류, 글꼴의 종류, 크기, 색, 여백 등을 지정한다. 맞습니다. 나, 스타일 시트만으로 동적인 HTML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시트는 문서의 어떤 외관의 스타일을 저장해 두는 것으로 만약에 DHTML을 작성을 하려면 이거 외에도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타일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하나의 문서만 수정해도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의 외형과 형식을 수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나, 스타일 시트에서 글꼴이나 색상 크기 정렬 방식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같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문서에는 문서들의 일관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라, 웹페이지의 레이아웃 편집을 강화하여 브라우저나 플랫폼의 종류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타일 시트는 웹 브라우저의 제한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DHT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HTML은 다이나믹 HTML의 약자로서 다이나믹한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지와 여러 요소들을 이용해서 좀더 페이지를 좀더 다이나믹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DHTML을 사용을 할 때는 CSS, 즉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조합해서 대화형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대화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좀더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네, 세 번이나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존 HTML의 단점을 개선하여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두 번째, 문서의 각 요소를 하나의 객체로서 위치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첨가하거나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다이나믹 HTML이 되겠습니다. DHTML의 구성 요소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소스코드가 HTML 문서 중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통 스크립트 언어라는 것은 어떠한 언어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충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내에 보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따로 구현하지 않고 HTML 문서 사이에 직접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HTML 문서 중에 포함될 때 웹브라우저가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에 스크립트라는 태고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비교하여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바 애플릿, 자바 빈즈에 대해서도 그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HTML 문서 내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되어 수행되는 것은? 네, 이것은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자바로 제작된 독립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바 빈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변수명은 숫자 및 특수 문자로 시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맞는 것이고요. 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HTML과 웹브라우저와는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VRML과 같은 인터넷 자원과는 상호작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VRML은 그 웹에서 가상현실, 3차원 가상현실을 구성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변수와 관련된 변수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즉 변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의 이름은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글자가 숫자로 시작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상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네, 맞고요. 나, 특수기호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바스크립트 변수명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변수명은 영문자나 밑줄로만 시작할 수 있고 숫자로는 시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번이 틀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상태와 행동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말합니다. 복수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객체고요. 그리고 단수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 틀이 있을 때 이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들을 찍어내게 되겠죠. 붕어빵 틀이라는 것은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들에서 이 붕어빵 틀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나온 것들을 객체라고 부르고요. 이 객체들 중에서 하나의 어떤 한 단위를 가리킬 때는 인스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객체지향이다 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객체에 대해 어떤 객체가 있으며 이 객체가 사용하는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은 객체가 가지는 어떤 성질이고 메소드는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을 경우 높이와 너비에 해당되는 것은 속성이고 또 창을 연다든가 크기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20여 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레이, 배열 객체는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이 됩니다. 배열 객체가 할 수 있는 일인 메소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concat을 사용할 경우 두 개의 배열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join을 사용할 경우 배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string 객체가 있습니다. string 객체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객체입니다. 이 string 객체가 할 수 있는 메소드로는 replace, match 등이 있습니다. 네, 다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 객체가 있습니다. 윈도우 객체는 웹브라우저 창을 위한 속성과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윈도우 객체의 대표적인 메소드로는 alert이 있습니다. 경고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confir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컨펌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프롬포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사용되는 배열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concat 두 개 이상의 배열을 결합해 하나의 배열 객체를 생성하여 반환한다. 맞습니다. join에 대한 설명들도 역시 맞고요. sort를 보시면 배열의 각 원소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sort는 정렬 조건이 없는 경우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sort 괄호 안에 정렬 조건을 준다면 그 조건대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조건이 없는 경우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답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윈도우 객체 중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나타내는 메소드는 여기 보시면 확인이라는 단추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onfirm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open은 창을 여는 것이고요. 그리고 alert이라는 것은 경고창이 나타나는 것이고 prompt는 사용자가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 작업을 하거나 또는 시스템 상황에 변화가 있는 등의 어떤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떠한 적절한 행위를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 그것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의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n mouse over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가 어떤 대상의 링크나 영역 위에 오버 위치할 때에 발생되는 그러한 이벤트들, 사건들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가 영역 안을 벗어날 때 발생되는 어떤 사건들을 처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n blur 대상이 포커스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처리한다. 맞습니다. on focus 대상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on mouse 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가 대상의 링크나 영역 안에 위치할 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처리한다. 어떤 대상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on mouse over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7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